네, 안녕하세요. 빅프입니다. 오늘은, 네, 청소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이제, 너무 더럽죠, 지금. 지금 보시면 물 색깔도 굉장히 더럽고, 이게, 제가 자온조를 안 켜놓고, 하루 종일 스팟을 틀어놓고 밤에 끄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중에 이제 거의 한80% 정도를 이 친구가 그 스팟을 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온조가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관없이 그냥 계속 햇빛이 내려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도 빨리 이끼가 끼고 이렇게 청소를 많이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는 청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갈아주는데 이번에는 좀 보여드리고자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물 보충만 해주면서 지금도 물이 다 증발한 상태인데 이렇게 보시면 습기 같은 거낀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물이 증발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완전 청소하는 걸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청소 안 한다는 말도 있을까 봐 청소하는 거를 한번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고 누워있니? 자, 일단 청소를 하기에 앞서 청소를 하려면은 이 친구가 난장을 피우니까 이 친구를 먼저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잡는 과정이 굉장히 이 친구가 와일드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한 손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약간 잡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서도 금방 곧잘 잡아야 되는데 곧잘 잡았죠. 일단 이 친구를 잡았으면은 다치지 않게 이 친구는 화장실에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화장실에 풀어주고 잠깐 문을 닫아요. 자, 왜 문을 닫느냐? 이제 사육장 청소를 해야 되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예요. 사육장에 이제 도마뱀이 없죠. 난리치는 친구가 없어요. 편하게 청소를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요거부터 이 들어온 거부터 가지고 화장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끼 봐. 이제 화장실로 들어온 상태예요. 화장실로 들어온 상태인데 이제 이 물을 버리고 물은 항상 하수구하고 변기에 버리세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끼가 낀 물통을 씻어줍니다. 아, 근데 이끼가 굉장히 잘 꼈다. 이거 금붕어 키웠으면 굉장히 좋을 이끼였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한 손으로는 이제 청소를 못 하겠죠. 이렇게 해서 청소를 막 하는데 한 손으로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물통을 바로 갖다 놔야 되느냐? 아니죠. 사육장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잠깐 여기 있는 친구, 그냥 여기 물통에서 놀고 있으라고 물통에 물만 담아놓고 사육장 청소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을 청소할 때는 이 유리문을 기준으로 반을 뚝 잘라서 여기 먼저 닦고 여기 먼저 닦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사용할 때 물티슈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도 이게 애기용 물티슈, 애들한테 웬만하면 덜 자극적인 애기용 물티슈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사육장 자재가 나무다 보니까 물 청소를 하다 보면은 나무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동물을 키운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고, 물론 전 아직도 게으른 것 같은데. 자, 보이시죠? 제가 지금 화장실 입구에서 찍고 있는데 물통 갖다 주면 잘 놀아요, 혼자. 아주 잘 놀아. 네? 웬만한 애기들보다 혼자 잘 노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물통을 그대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물통을 그대로 가져가다 도마뱀이 놀래가지고 도마뱀이 날뛰면은 대참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물통만 가지고 사육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에 갖다 놓고 다시 영상 찍어볼게요.
자, 어쩌다 보니까 물통에 도마뱀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매화가 원래 같은 난리를 쳐야 되는데 얘가 무슨 신경의 변화로 난리를 안 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 잘 됐습니다. 아무튼간 이렇게 물통까지 다 갖다 놨어요. 깨끗하죠? 아까 전에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 깨끗해요. 그리고 제가 물통을 왜 항상 여기다 두면은 두냐면은 스팟존이 지금 보시면은 사육장을 반으로 갈랐을 때 요쪽 부분이 다 스팟존이에요. 여기 중간을 비롯해서 요쪽 부분이 다 스팟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갖다 두면은 물이 너무 많이 증발을 해요. 스팟의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보다 더 심하게 이끼가 끼고 나무가 부식이 되고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요.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사육장 내구성 면도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물그릇은 항상 이쪽 구석에 두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도마뱀을 제압하는 거를 제외하면은 제가 청소하는 영상을 리얼하게 다 보여드린 건데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깔끔하죠? 네, 그리고 이 매화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청소에 협조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청소가 이렇게 쉽게 끝났나 뭐 싶습니다. 아무튼간에 청소 촬영에 나와준 우리 매화한테도 감사 인사를 할게요. 아주 물도마뱀답게 물에만 있으면 얌전해져요, 얘가. 보이시죠? 아주 그냥 물에만 있으면 얌전해집니다. 그러면은 저희 청소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분할해서 찍은 점 죄송하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